나만의 굿즈 만들기 두 번째 예제 캐리어 태그입니다. 지금 이번 예제에서는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건데요,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퓨전 360에서는요 그림을 삽입을 해서요 그 그림을 따라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삽입에 캔버스를 눌러서요 넣을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배치할 평면을 선택해 달라 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바닥 평면이죠, 여기 XY 평면을 클릭해서 일단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근데 이 이미지의 크기가 사실 어떻게 가져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검색기에서요 이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요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이미지의 크기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삐딱한 화면에서는 힘들죠. 그래서 뷰 큐브의 평면도를 클릭을 해서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화면으로 조정을 하고요, 좀 확대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티켓의 왼쪽 끝에서 여기 오른쪽 끝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 교정 사이즈를 이제 60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커지죠. 내가 여기를 60 정도로 크기를 맞춰서 그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합니다.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고 역시나 XY 평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티켓의 가장 외곽 네모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두 점 직사각형 말고요, 작성에서 직사각형에 들어가면 중심 직사각형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이죠, 0,0을 여기 중심으로 클릭해서 중심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로 길이에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94 쳐준 다음에요 탭 눌러서 넘어가면 이제 가로 길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60 넣어서 네, 엔터를 치게 되면 가로와 세로 길이가 들어간 상태의 네모가 그려졌습니다. 자, 근데 이 네모를 그렸는데 지금 가져온 티켓의 그림이랑 살짝 빗나가 있죠. 그래서 이 티켓의 그림의 위치를 네모랑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검색기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요 캔버스 편집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의 편집을 눌러서요 이렇게 위치를 우리가 지금 네모 그렸잖아요, 네모랑 최대한 맞게 비슷하게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목깎이를 이용해서요 각 모서리를 순차적으로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둥글게 나타나면서 모서리의 R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5 넣고 엔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모서리를 모두 5로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바닥 스케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밖으로 나가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돌출이죠. 돌출을 하는데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으로 네,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두께가 2mm인 이 바닥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그림을 이용해서 티켓 모양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스케치 작성 클릭해서요 XY 평면을 눌러줍니다. 외곽에 테두리부터 그린다면 자, 여기는 옵셋이죠, 간격 띄우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앞편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됐을 때 클릭해서 안쪽으로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안쪽으로 옵셋을 해서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이 티켓의 이 네모 점점점점 여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도 역시 네모를, 자, 높이는 2, 그리고 가로는 4 하면 이렇게 네모가 그려졌습니다. 하나를 그린 다음에요, 물론 여기를 하나하나하나 네모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요, 이 네모를 반복적으로 패턴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작성에서 여기 보면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요 네모의 선이죠, 네 개의 선을 모두 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객체가 네 개가 선택됨이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화살표를 이쪽으로 반복할 거잖아요. 반복할 방향으로 이렇게 맞추면 지금 여기가 반복 개수거든요. 자, 요 개수를 하나씩 늘려서 봅시다. 자, 이렇게 8개가 반복이 되니까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비슷하게 네모 네모가 같은 간격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 여기 네모가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비행기는요, 네, 여기 있는 선, 그 다음에 여기 맞춤점 스플라인 이용해서요, 여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면 됩니다. 하나씩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면 비행기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선을 쭉 클릭을 하면 계속 선이 이어져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다 그렸을 때는 여기 초록색 체크를 클릭을 하면 선이 끝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선의 끝점을 이어서 다시 선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점은 이어집니다. 네, 여기 끝났으니까 다시 체크하고 여기도 클릭해서 이쪽에다가 똑같이 클릭, 또는 ESC를 눌러도 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머리는 이 맞춤 스플라인 선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둥글게 그려주면 됩니다. 역시 끝날 때는 여기 부위를 딱 체크를 하면 되죠. 기능을 끌 때는 키보드에 ESC.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그림과 비슷하게 티켓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켓 밑에는요, 뭐 원하는 메시지를 문자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글 상자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원하는 뭐 이름을 써도 좋고요, 저는 책과 동일하게 떠나자로 적겠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글자가 넘어갔죠? 그러면은 글자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티켓 모양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되면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두께를 줄 겁니다. 돌출을 클릭해서요, 이번엔 좀 선택할 게 많습니다. 요 바깥에 아웃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티켓 선이죠, 여기 티켓 선도 하나씩 선택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 당연히 튀어나오게 할 거고요, 여기 비행기도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지금 저는 총 13개의 프로파일이 선택이 됐네요. 그래서 거리는 2mm로 튀어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에 걸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걸기 위해서 구멍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다시 이 평면을 클릭해 줍니다. 구멍을 뚫는 모양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요. 기왕 써보는 거에 여기 보면은 슬롯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알약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 중심대, 중심 슬롯을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대충 한쪽 클릭, 반대쪽 클릭 하게 되면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름은 4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스케치 치수 해서 중심과 중심 길이죠. 여기 길이는 중심거리 10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슬롯에 정확한 위치를 나는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뭐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치수를 더 추가해도 됩니다. 딱 가운데 정렬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추가할 수도 있죠. 여기서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돌출이죠. 돌출을 해서 아까 그린 슬롯 선택한 다음에요. 아랫방향으로 잘라내기죠.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태그가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이 본체를 메쉬로 저장해서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